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입니다. 구군 자체가 무거운 주제예요. 그런데 23년에 오는 계묘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끼해가 되는데 우리가 토끼도 뭐 붉은색 있다 흰색 있다 하는데 계묘년이라는 자체는 계자는 물을 뜻하게 되어 있고요. 물은 북쪽을 뜻하게 되어 있고 북쪽은 금은색을 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금은 토끼 이렇게 표현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계묘년이 다가오는 절기 양력으로 11월, 음력으로 11월이 되면 이미 23년의 운이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대처해야 되는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군 아마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나름대로의 구군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만신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3년이 들어올 때 본인들께서 어느 부분이든 묵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나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거든요. 정치가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또 아니면 본인들의 학업이 되었든 어떤 부분이든 들을지 놓을지 갈지 말지 본인들이 애매하게 오셨던 이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되는 해가 묵었던 거를 정리 지금 시작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시작의 기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저는 불리한 기점이 되겠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뭔가가 사람들이 활기찬 가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셔도 본인들이 승승장구한다 안 한다 소리가 나오는데 활기차지 않는 어떤 기운들이 들어오셨는데 여기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한다. 잘못하면 본인들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30%의 어떤 이 마지노선까지 본인들이 두 손으로 탈탈 털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운이든 그렇습니다. 자축인묘 우리가 쥐해가 있고 소해가 있고 이랬는데 그 중에 천간 우리가 열간지 여기에서 붙은 거에 따라서 황금 호랑이가 되었다가 또는 황금 돼지가 되었다가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인년이라는 자체도 보면 임인 22년 이 범해가 되었던 이때에도 물의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인년 거쳐와 보니까 좀 혹독하시죠. 그런데 내년이 계묘가 되면 또 똑같은 물의 기운이 또 북쪽을 또 뜻하고 있는데 쉽게 보면 그렇게 보세요. 물길의 방향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고 돌아가신 분들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고요. 살아있는 사람들 보고는 북쪽으로 머리 두고 잠자지 마라 하거든요. 이 북방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죽음의 사신의 문이 열렸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모하게 어떤 것들을 저는 하라라는 소리는 전혀 안 하고 싶고요. 계묘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잘잘하게 본인들이 편하지 않게 본인들이 치통처럼 찌끈찌끈 편두통처럼 찌끈찌끈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거에서 큰 욕심 안 내신다면 그냥 가시고요. 본인들 무리하게 어떤 거든 투자하지 말으시고요. 아무리 좋은 그림이 나오든 또 물건이 나오든 어떤 것이 나왔다 해서 적은 금전이라서 훅 갖다 던져 놓으면 속기 쉬운 게 또 계묘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사람이 동쪽으로 뻗어나는 거 집 방향도 남쪽으로 되어 있으면 남향집이 좋다더라. 그게 우리나라에서 보는 보통적으로 풍수지리학상 가장 좋은 집의 위치 이래 보거든요. 북향으로 문이 나 있다면 좋다 표현을 하지 않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북쪽으로 물길이 열렸습니다. 너도 나도 조심하여서 어찌됐든 사신의 그림자가 본인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보시는 거고요.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태원의 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우리가 우리 집 앞에도 아이들이 유아원생들이 이렇게 사적공원 쪽이라 구경 간다고 하면 항상 선생님이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딱 전후좌우를 하시거든요. 꼬맹이들이 그래도 뭐 대여섯 살 돼도 아이들이 길을 잘 찾아도 누군가 선두에 서고 뒤에서 이 아이의 걸음을 주시하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다 큰 어른들이라고 우리가 방관시켜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수가 함성을 울리면 땅을 들었다 놓았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수들이 있을 때는 너도 나도 조심하지만 조심해서 고쳐질 게 있고 안 될 게 있듯이 누군가 끌어가야 되고 뒤에서 누군가 그 사람의 행보가 좀 틀어졌습니다. 왼쪽으로 붙으세요.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제재의 힘이 조금 더 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담한 현실 속에 이제 와서 비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또 밝아오는 어쨌든 계면이 오는 운이라 하여서
그러네 봅니다. 본인들에게 험한 일이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구군이 안 좋았다, 시운이 안 좋았다 표현하거든요. 예, 정확하게 보자 그러면 내년도 좋지는 않습니다. 항시 우리가 만약에 49% 정도가 운이 나빴다 이래 본다라면 내년 같은 경우 51%의 선두주자들이 좀 운이 안 좋다 보시는 거거든요. 자다가 날벼락 받지 말고요. 북쪽으로 수로에 머리 쪽으로도 두지 말고요. 북쪽으로도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북쪽을 단단히 조심하시면서 마음의 끈을 허리끈에다 묶지 말으시고요. 가슴끈에다가 이 마음의 끈을 꽉 묶는다 생각하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넘어가셔야 본인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돌입될 수 있을 것 같다. 노려봅니다. 네, 짝지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